이바라키 현 인구는 약 300만 명. 현 중심지인 미토는 수도 동경에서 약 100km, 일본 특유의 사계절 경치를 1년 내내 즐기실 수 있는 아름다운 현입니다. 이바라키는 농업, 공업 분야에서 일본을 지탱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바라키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포인트의 하나는 잘 정비되어 있는 육해공의 교통 네트워크입니다. 철도는 현내를 종횡해서 달리고 동경 도심에서 JR 조반선을 이용하면 미토까지 약 70분, 츠쿠바 익스프레스로는 츠쿠바까지 45분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4개의 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연결되어 사람, 물건 정보 등의 교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항구는 대형 화물선이 기항할 수 있는 수심 15m의 암벽을 보유한 이바라키항과 카시마항에서 세계 각국과 연결되어 중요한 수출입 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바라키 공항은 중국과 대만의 많은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바라키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이 매우 성행하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현입니다. 이바라키의 야채나 과일은 동경시장 점유율 넘버원으로 일본의 식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의 멜론은 종류가 많고 맛있기 때문에 동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인기입니다. 축산물도 세계에 자랑하는 브랜드 쇠고기 히타치규와 국내 굴지의 육질인 로즈포크는 맛있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바라키의 바다는 고등어, 정어리를 비롯한 다종다양한 수산물이 잡히는 좋은 어장, 수산 가공업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에는 히타치 제작소, 코마츠, 캐논, 신일본 제철 주금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주력 공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로케이션,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싸고 다양한 산업 용지에 치밀한 행정의 백업, 또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등 모든 기업 요구에 응해 있는 기업 입지가 지금 일본에서 가장 왕성한 현입니다. 이바라키는 과학기술의 거점입니다. 일본의 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 국가 프로젝트에 의해 정비되었습니다. 츠쿠바는 츠쿠바가 자랑하는 노벨상 수상자도 4명이 있고 세계 유수의 연구학원 도시입니다. 29개 국가의 연구개발기구가 집적해 있고 약 2만 명의 과학자가 있으며 그중 약 8천 명이 박사학위 보유자입니다. 일본 우주개발연구거점도 이바라키 츠쿠바에 있습니다. 츠쿠바는 로버트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산업 및 생활, 의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로버트의 개발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노테크놀로지나 조류 바이오매스의 분야에서는 국가의 주요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가 공동으로 세계 최첨단의 연구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도카이무라에서는 중성자를 사용한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작은 원자나 원자핵을 조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성능의 대강도 양자 가속기 시설이 있고 우주 탄생의 연구를 비롯해 폭넓은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바라키는 옛날부터 풍부한 음식과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토지로 유명해서 추나 추동 계절마다 다른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바라키에서는 자연이 기른 신선한 소재를 활용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종다양한 일본 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바라키에서는 풍요로운 자연을 살린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바라키는 역사 문화도 풍부합니다. 일본 유산인 코도칸 카이라쿠엔과 일본 최초 신사 중 하나인 카시마 신궁, 또 다양한 전통 공예품 등 일본의 전통 문화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바라키는 앞으로 일본과 세계의 발전에 공헌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바라키현 방문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